춘천시의 나무심기 행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나무심기 자체는 너무 좋은 행사인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? 한참 업무 시간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춘천시 청사 앞 정원에다가 현 8급 9급 공무원들에게 직접 나무를 심으라고 했다는데요. 9급이면 이제 막 공무원이 되어 허드렛일 맡아서 하는 말이 좋아 공무원이지 감정노동에 육체노동까지 하는 말단 중에 말단인데 이 행사의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.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을 막고자 나무심기로 자긍심을 높이고 업무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. 안 그래도 힘든 9급 공무원에게 오히려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. 나무를 심으면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거였나요? 9급 공무원의 업무 적응에 나무심기가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춘천시의 생각은 그렇다고 합니다. 의도는 좋게 봐줄 수 있지만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? 차라리 휴식 시간을 주는 게 더 퇴직률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런지.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딱히 다를 것 없습니다. 보통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월급을 늘려줄까 직원 복지를 늘려줄까 할 텐데 나무심기를 하는 거 보면 면직하신 분들의 선택이 옳은 것 같다. 왜 떠난지 이해를 못할까봐 친절한 설명까지 보여주는 춘천시의 친절함에 따봉 받고 갑니다.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떠나니까 자기 이름으로 한 나무를 심으면 보기에도 좋고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그 인간을 찾아내야 함. 목표 젊은 직원의 이탈을 막아라. 정책 젊은 직원을 더 빨리 떠나게 하는 법 등에 이해할 수 없는 행사라는 게 네티즌들 대부분의 반응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이상 오늘의 짤슈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